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영웅이 깜짝 등장해서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이 즐거워지나요, 이제?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길가에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은행으로. 자, 그리고 흉기를 들이댑니다. 오! 오! 예, 경찰 오라. 오, 어떡해. 들어오자마자 흉기를 들어대고 은행원들을 위협합니다. 손님이 들어왔다가 얼른 놀래서 나갑니다. 잘 도망가셨다. 네. 아유, 무서워라. 칼을. 이때 보면 살짝 비상벨 누르죠? 네. 여자 직원이 비상벨 눌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또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가방에 넣기 시작하죠. 총 3,770만 원을 가방에 담고 강도가 도망갑니다. 잡아야 돼. 자, 이때. 누가 따라간다? 아까 그 남자 직원. 남자 직원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예. 확 밀칩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넘어졌죠. 잡았다, 잡았다. 예. 넘어졌다. 다리 꼈어, 다리 꼈어. 반대쪽 다리. 오토바이 바로 차버려요. 또 넘어뜨려. 자, 뒷집을 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출발하려고 하자. 또 넘어뜨려. 또 한 번? 쓱, 예. 밀쳐. 그치. 와, 대단하시다. 그 휘청거리다가 강도가 차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아, 칼 들고 있는데. 대단하시네. 네. 아, 대단하시네. 그때 이제 주민들과 직원들이 모여드는 거죠. 네. 아, 귀여워. 저건 안 아픈데. 저건 안 아파요. 예. 라바콘으로. 저건 안 이게 아파. 합세해서. 라바콘 모서리도 엄청 아파요, 저거. 네. 아,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합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다가 500m 밖에서 결국 체포가 됐고요. 강도가 버리고 간 돗가방을 이 남자 직원이 회수해갖고 다시 들어옵니다. 와, 멋있다. 아, 나 진짜. 저 중간에 저기 꽃갈콘. 아, 저 꽃갈콘으로. 너무 귀여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예, 주차 금지 고깔, 예, 콘으로. 라바 콘으로 잡힌 놈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오토바이를 그냥 못 도망가게 살짝만 넣어드리고 다시 일어나면 기다렸다가.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사실은. 좀 떨어져서 또 보다가. 예. 저 여유가 부럽네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외부에 나오면 저렇게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 범인은 네. 약 2억 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 강도를 계획했습니다. 아이고. 평소 자신이 자주 다녀서 익숙한 곳을 범행 장소로 선정을 했고요. 3,700만 원의 돈을 훔쳐서 나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용감한 직원에 의해서 범인의 도주가 저지됐습니다. 결국 범인은 체포됐고 사건이 종료됐습니다. 돈을 훔치는 데는 일단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강도 짓을 한 거긴 하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았죠? 1심에서는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범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이래서 이제 각각 항소를 합니다. 2심 결과는 도박 빚은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고 치밀한 계획으로 은행 강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징역 5년 판결이 났습니다. 와, 더 늘었네요. 예, 1년? 예, 예. 늘었네요. 예. 야. 야. 히트 나이스. 아, 진짜. 지금 그 뒤에 또 무슨 말씀하실까 했는데 집행유예 없이 바로 진짜. 그러니까. 드디어 시민 영웅과 함께. 우리 시민 영웅이십니다. 아, 좋아요. 네.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이제 식당 아닙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자세히 보세요. 갑자기 불이 납니다. 오. 이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없어요. 근데 인근을 지나던 부부가 이걸 보고 아내는 119에 신고를 했고 남편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소화기 해야죠.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또 뒤에서 한 분이 와서 거들어 주시죠. 유리를 끌어내고 저분이 들어가서 위험한데. 주저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와, 초기 진압을 하신 거네요. 네. 초기 진압 제일 중요한데. 불났을 때 1, 2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아, 이제 소방관분 좀 진짜 빨리 오셨네요. 네. 야, 이 두 시민 영웅 때문에 불이 3분 만에 꺼집니다. 우와. 야, 다행이다. 저 다 태울 뻔했는데. 네. 유리 깨고 들어가다가 다치기 많이 다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터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족이. 아, 아이가. 네, 아이 보이죠? 네. 저 어린 아이가 상가 안에서 불이 났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이가. 네. 아이가 발견했네. 그래서 아내가 119로 신고를 했고 남편이 가게로 달려갔고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으로 유리창을 깨고 있는데 그때 산책하던 또 다른 남성분이 주저없이 불이 타오르는 가게 안으로 진입해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가게가 보면은 저렇게 불길 커지기 시작하면 금방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저 가게만 타는 게 아니라 역까지 막 다 타버리니까. 야, 저렇게 들어가기 용기 엄청난 용기인데. 근데 다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지막 시민 영웅. 이 부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기대된다. 자, 어떤 영상일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요.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저 검은색 차량. 야, 이 검은색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도망을 가요. 지하주차장에서 막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갇힌 거. 그리고 막 요절 피해 나오면서 또 다시 나왔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갑자기 자수하려는 듯 멈춰요. 차량이 그냥 멈춥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보세요. 자,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현장을 지나던 남성이 있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경찰이 뭐 차를 쫓고 있네. 근데 다시 돌아가요. 그러더니 바리케이트를 출구 쪽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예측했네. 네. 입구는 안 막고 이제 출구 쪽으로. 소름 돋아. 소름 돋았어. 예상 도주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와. 그리고 바리케이트로 도주를 차단합니다. 저기로 나오죠. 어떻게 알고 저기를 막으셨지? 네. 근데 저분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냥 가버리시죠. 쓱 가요. 멋있어. 네. 쿨해. 나도 이게 멋있더라고. 아니, 그 바리케이트 막는 것도 던지고 그냥. 자, 쓱 해서 걸어가잖아. 던질 때 보세요. 딱 멋있게 그냥. 네. 자, 일단은 사건 정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시민 영웅이 목격을 하고 근처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주차장 출구를 막아서 범인 잡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검거된 운전자는 조사해보니까 혈줄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운전자를 조회해보니까 다른 범죄로 수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대박. 네. 수배범을 결국 잡은 거예요. 야, 이게 만약에 제가 딱 저 상황에서 딱 막았으면
아, 제가 왔어요, 제가. 네. 저요. 예, 예. 혹시 뭐, 예, 예. 나중에 그렇게, 이제 기자회견도 예, 하시고. 뭐, 경찰분들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를 남겼을 텐데. 오. 그리고 말해야죠. 제가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해야죠. 제가 원래 꿈이 경찰이었어요. 예. 예. 저분 어떻게 저 그 신원 확인이 좀 됐나요? 도움 주신 분? 아, 근데 또 경찰분들이 CCTV로 확인해서 또 잡겠죠. 좋은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아, 사실 저렇게 시크하게 떠나버리면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주변에서 제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일부러 저렇게 찾아야만이 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소문 끝에 저분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용감한 시민상 표창장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아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름도 직업도 나이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마디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 진짜 멋있다. 진정한 시민 영웅이에요. 와, 뭐 이렇게 멋진 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멋지네요. 네. 진짜 멋있다. 네. 저분 이제 등장할 때도 사실 커피 마시면서 등장했잖아.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막 담배 피면서 침찍찍 해서 네. 이렇게 등장했으면 또 달랐을 거야. 네. 아니요. 한손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등장부터 퇴장까지 너무 멋있어.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